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족구가 찬 그 긴 열정.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아가리 닥치고요. 아가리 닥쳐, 이 개새끼야. 니가 짰잖아, 미친 새끼야. 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본 결과, 일단 오늘 컨텐츠는 코트가 짰습니다. 예, 오늘 또 획기적인 컨텐츠. 코트 형이 짰고 한번 재미나게 한번 놀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솔직히 밖에 계신 오늘 인류만 불렀어요. 아, 맞아요. 있죠? 오늘 게스트 진짜 너무 화려합니다. 여러분들 초호화 게스트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고 채널 고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아 근데 좆됐으면 여러분 좆된 게 뭐냐면 일단 참가자가 200명 넘게 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밖에서 진을 치고 지금 대기 중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텐트까지 치면서 여러분들 어제부터 공지 뜰 때 아침부터 여기 텐트 치고 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맞아 맞아. 그리고 딱 말씀드릴게요. 오늘 굴아웃이 제가 또 이거 무조건 상금을 안 준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금까지 다 준비했어요. 이렇게 굴아 아닙니다. 자 상금 오늘 무조건 진짜 상금 받을 자격이 있다. 치타 오늘 와이셔츠 입은 구라 좀 치지마 이 새끼는 벌리면 구라야. 자 1,000만 원 뽑아왔습니다. 진짜로 오늘 심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돈 같은 경우에는 그 능력에 만큼 바로 현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0만 원 뽑아왔어요. 네. 아니 궁금한 게 예? 그 저희 그 야구 해가지고 그 상금은 언제 분배해 주시나요? 아 그거 맞다. 내가 고포 형님한테 말했어요. 예. 그거 어제 몰빵하기 때문에 누가 한 명한테 가면 그 사람이 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몰빵을 한 다음에 그때 상금을 입금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제가 거포 형님한테. 자 이렇게 진짜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예? 1,000만 원 진짜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100만 원인가, 여러분들? 탈세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줄 때도 민증 받아서 무조건 세금 처리하도록 할게요. 만 원을 주든, 2만 원을 주든, 아니면 혹은 100만 원을 주든, 여러분들 세금 공제는 확실하게 할게요. 인정? 그러면 세금 탈세 소리 안 나오죠. 자, 이렇게 1,000만 원, 여러분들. 여기 위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말씀드릴게요.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빨리 오셔도 돼요. 맞습니다. 지금 방송 보면서 확실히 그래도 이제 좀 저희 방송할 때 비글즈 방송할 때라든지 이렇게 철국의 좀 선물, 철구 안기 묻기. 그럼 예. 그게 어떻게 1,000만 원이야? 아, 저 컨텐츠 할 때는 닥쳐라 이 개 늙은이 새끼야, 신발 새끼야. 이 새끼는 눈치가 없어요. 예예예. 야, 좀 이제 좀 이따가 끝나고 이제 훈훈한 관계를 쏴야지. 지금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형님? 자, 여러분들 학고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니면 혹시 우리가 더 비글즈 할 때 학고분들 많이 오셨었잖아요. 예. 왔었는데 아, 족구 방송 잠깐 나가도 나한테 크게 도움이 없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던 분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지금 방송 보시면서 빨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죠. 빨리 오세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개인기 어차피 끼를 어떻게 보면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여러분들 저희가 끼가 진짜 재밌었다 혹은 신기하다 혹은 와 진짜 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 진짜 그 능력에 맞게 돈을 드릴 거예요. 돈을 무조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노래라든지 아니면 뭐 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죠. 모든 게 다 개인기가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슴지 말고 아 나는 이거 좋아하는 거 같은데? DJ의 기본 소양이라면은 진짜로 개인기가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죠? 개인기 뭐 있나요? 저 개인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처먹기 그 다음에 춤추기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도 살짝 여기 나가면 100만 원 있어 딸 자신 있어요. 아 진짜로요? 아 당연하죠. 왜냐면 저는 또 본인이 만약 학고였다 학고였다 바로 와서 시키려 한 다음에 바로 시청자 떠서 시켰어요.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제가 굉장히 네 신입이자 도움이 되는 방송이에요. 아... 운영자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내가 봤을 때 소중인 대표님이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면 신입이자는 이렇게 좀 많은 사람한테 얼굴을 알리는 기회가 몇 없어요. 그쵸 그쵸. 맞잖아요. 맞아요. 예. 자 일단은 이마 따로 있나 바로 오늘 몰래온게스 또 한 명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여러분들 또 이제 계속 이제 몰래온게스이기 때문에 또 만다리가 늘면 바로 또 한 명 부르도록 할게요. 자 한 명. 자 상마마 부금 세팅을 항상 해놓으라 했지. 아 나 아 조지 마요. 어 이거 아니 잠깐 아니 잠시 좀 잠시만요. 어떻게 생각해? 상마미 이래 돼서 내가 자꾸 사람들이 뭐 매니저를 갈군다 너무 깐다 이거 신고해야 된다 갑질이다 노예 부르듯이 부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씩 방송을 많이 봤었는데 예 말해봐 정확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이제 랄프 같은 경우는 랄프를 너무 올려치기 한 건 사실인데 알송을 항상 띄워놔요. 띄워놓고 예. 이제 브금 폴더를 항상 이렇게 바탕에 띄워놓죠. 근데 상마미가 안 띄워놨다. 네 잘못이에요.
예? 가르쳤어야죠. 가르쳤어요. 맨날 방송 틀면 브금 세팅 해놔라. 네. 처음부터 혹은 아니면 네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괜찮을 것 같다 의견을 내라. 네. 혹은 여러분들 내가 또 시키는 게 있어. 포맷을 내가 3주 전부 달아 그랬는데 아직까지 포맷을 안 해놨어요. 그건 거의 뇌사 상태인데.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막 억압 주고 너무 매니저 일을 잘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최근에 근데 안 그래도 내가 엊그저께 그 연보성 방송 나갔었거든요. 예. 이번에 바뀐 매니저 보니까 빠딱빠딱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오자마자 음료수 딱 챙겨주시고 코트 형님 오셨습니까? 챙겨주고. 이게 뭐냐면 내가 볼 때는 BJ들이 매니저를 하면 잘하는 것 같아. 아, BJ들의 마음을 잘 알고 아 내가 이럴 때 쓰면 이렇게 그 친구 BJ구나. BJ잖아. 그래서 아마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 한 명 자 3만원도 뭐하냐. 제가 랄프 일주일 대여권 드릴게요. 랄프 예? 한번 랄프 한번 일주일만 써보세요. 아니 그 한번 바꿀 야 틀어놔 빨리 부금. 그래 부금 3만원 뭐하냐. 대답 안하냐? 형 최민식 같아요. 대답 안하냐? 저 당연히 상남아 진짜. 네. 자 여러분들 한 명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확실히 게스트가 특별하긴 합니다. 채팅창에 아무도 안 나와요 그분들의 이름이.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절대 예상 못한 자, 그런 게스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은 당시 덩치 크기 때문에 저 네. 이모 잘 옆에 좀 갈게요. 예. 자. 자 오늘도 특별 심사위원 한 명 들어와 주십시오. 와! 이분이 오래도 바로 마마름 바로 마마리 형님 우에터의 드립 왕 바로 마마리 형님 반갑습니다. 우리도 만만원 이런 컨텐츠는 만만 형님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예. 저를 섭외했어요? 제가 일단은 좀 그 좀 큰 시청자 수가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BJ를 섭외하는 게 어떨까? 사실 이 자리에 원래 소룡이가 있었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소룡이를 보려고 예. 했지만 소룡이는 아니다. 왜냐면 말을 또 잘 못하고 어느 정도 말이 되면서 뭔가 좀 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제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만만이 형님이 멘트 또 이제 심사위원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 같다. 맞죠. 객관적으로. 네, 객관적으로. 말씀을 또 워낙 잘하시고 소룡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견제하는 게 아니라 30분 뒤면 씨발려나가 떨어져요. 예. 씨발려나 나가 씨발려나 이거 계속 맞아요. 그거밖에 힘들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만만이 형님 으로 한번 예 이렇게 아니 잠시만요 형님 요즘에 네. 원래 BJ에서는 나이가 솔직히 없거든요. 없어. 맞죠, 맞죠. 근데 만만이 틀이다. 틀당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모르겠어. 너무 좀 요즘에는 나이에 갖다가 너무 까고 네. 체력이 안 되는 것 같다 맨날 그러는데 저는 그냥 견제하거든요. 뭐 그 형님 그렇게 선배는 아니야. 그리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들 40대로 알고 계시는데 37밖에 안 되셨어요. 37이요? 저랑 3살 차이에요. 아, 틀딱 맞는데? 나이 존나 많이 처음 먹었어. 철구랑 5살 차인가? 5살 차. 나도 솔직히 약간 틀 냄새가 나긴 하는데 예. 37이면 이거 완전 틀인데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희가 사실 좀 젊은 감성으로 가야 되는 건 팩트죠. 맞아요. 예. 아 근데 나는 또 만만히 하면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 솔직히 지금 이제 무엔터 좀 오래 해봤잖아요. 뭔가 형님의 네. 방향성으로 제대로 가는 것 같나요? 형님이 생각했던 무엔터의 방향성과 전혀 반대지. 이 새끼는 맨날 집에서 게임만 쳐하고 있고 깔깜스는 그때 불러가지고 씨발 몸이나 굴리고 오늘도 MCK 했잖아. 아, 맨날 네. 놀도 할 줄 모르는 스타도 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 나 뭐 놀 배우려면 배우지 말라 그러고. 예. 그러니까 판을 좀 깔아줘야 되는데 형님 활약할 수 있게끔. 뭐 말하면 그거 다 했어. 컨텐츠 짜가지고 공주라 이거 어때 하면 그거 한 거야. 아니 형님. 군도잼. 형님들 아까 무엔터에서 막 컨텐츠 제안하고 하나요? 말은 무조건 컷이에요. 말을 하면 무조건 컷이라고요? 했던 거야. 아 그럼 한 가지만 어떤 컨텐츠 제안하셨는데요? 생각하던 초반에만 제가 이거 네.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뭐 너 조국 했던 거다. 네. 그리고 남순이가 했던 거다. 누가 했던 거다 하면 안 하더라고요 무조건. 나 했던 거다. 형님이 어떤 컨텐츠를 제안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나도 진짜 궁금해요. 혹시 뭐 추석 때 윷놀이 이런 거 아니죠? 진짜 아니죠. 아니죠. 뭐. 아. 아니 근데 솔직히 만마리 형님은 리니지의 M이라는 정말 최고의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솔직히 지르기 컨텐츠에도 내가 볼 때 존나 많이 찍을 수 있어요. 맞지. 아 지르기 컨텐츠 맞잖아. 아, 형님 있어요? 창현 형 있어요? 창현이가 지금은 세요. 창현이가 아, 요즘에 돈 많이 써가지고. 아 진짜로? 그 정도예요? 창현이가 지금 갖다 팔아도 한 7억 받을걸요 그래도 6, 7억. 6, 7억 받는다고 진짜야 이거? 창현이 돈 많이 받았어. 야 6, 7억이면 사실상 그 형님 막 돈 없다고 지난 거 개구라네. 와 그때 50만 원 괜히 줬네. 아니 그 새끼
뭐야 우리한테는 맨날 돈 없다 형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데 몰래 이리재미 현질 존나 하고 있네 진짜 6,7억 가격대 됩니까? 6,7억 되고 지금 어제랑 30분 통화했어요 어제 통화했는데 앞으로 한 5억 더 친다고 하던데 5억을 더 쓴다 이 씨발 새끼 아 씨발 이제 노래방 그냥 행사만 뛰고 이제 니니지 올인한다고 미쳤다 진짜 나는 솔직히 마마네 처음 봤을 때가 이들은 기억나시죠? 우리 처음 기억 무당 무당 그 매치 그때 나는 딱 떠올랐습니다 와 이 형님 정말 신박하게 콘텐츠 짜는구나 아 진짜 불화 아닙니다 불화 아닙니다 예전에 마마니 형님이랑 나랑 처음 만났을 때가 마마니 나랑 섭외해서 무당을 불러가지고 몇 년도에? 예 그게 한 6년 전이죠 아 6년 전 무당을 섭외해가지고 지르기 전에 막 와 이지랄 하면서 뒤에서 무당이 좀 치고 재밌었어? 어 그때 재밌었어 아 진짜로? 그때 신박하다 했는데 와 확실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 나는 지코 형님도 대단하지만 진짜 길게 가는 게 중요하다. 아, 그쵸, 맞잖아요. 그쵸, 맞아. 뭔가 반짝하고 진짜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떨어지는 사람보다는 좀 길게 뭔가 길게 가는 사람이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 바뀌고 있어요. 원래는 지코 형이 약간 남자 BJ들의 대부 같은 느낌. 맞지. 갓파더 느낌이었는데 요즘 만만 형님 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코 형은 그래도 젊은 남가. 지코 형은 완전히 얼굴 같더만요. 간이 썩어가지고. 맞아. 간파라가지고 풍대기니까 완전 같더라고 얼굴이. 근데 어젠가 해가지고 막 26만 개 하루에. 풍선은 진짜 잘 땡겨요. 야 26만 개 받았다고 지코 형님께서? 그니까. 야 미쳤네. 26만 개 말이 안 되는데? 와. 하루에 26만 개를 받았다고? 근데 우린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아니, 남만 형님 같은 경우는 그래 젊은 감각을 가지고 있고 보라 쪽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이런 형님들이 더 대우받아야 되는 근데 잠시만요. 형님, 아니 솔직히 형님 모바일 막 게임으로 돈 많이 버시잖아 인간적으로. 맞아. 예. 근데 살짝 실속을 저는 가장 잘 차는 사람은 만만 형님 생각을 해요. 예. 맞아. 할 거 하고. 예, 진짜 물론 맞는데 예전에도 용르가 예. 군대 가면서 예. 철구가 군대 가면 살 거 없어가지고 막 기운이랑 외질이랑 뭐 여기 방파제 가가지고 낚시나 하고 예. 붕어나 끄면 100개씩 받고 해가지고 진짜 노말돈 새끼들 제가 걷어가지고 용문 먹여 살리고 숙제 꽂아주고 같이 일하면서 지금 잘 살거든요. 아 예. 예. 아파트가 또 오르고 돈도 많이 모으고 예. 아, 형님 족구 옆에 있을 때는 진짜 하면 욕만 처먹고 잘하면 본 적도 와, 야, 진짜. 돈도 안 되고 형님 옆에 있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좋습니다. 지금 엄청 아니 그 예. 새끼 진짜 근데 간재미 새끼 뭐냐면 내 앞에서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아. 이게 만만이 형님 등에 엎리고 나서부터 그때 방송적으로 막 철구 때 너무 힘들었다 디스했는데 만만이 만나기 전에 1절 내 앞에서 그런 소리 방송에서 나를 디스하는 거 1절 아, 없었어요 약간 자유를 맛본 것 같아 그래 비글지스 때는 발에 족쇄를 차고 다녔는데 뭐에 마냐 그 족쇄 풀리고 나서 자유를 찾으니까 날라댕겨 좋구나 날라댕겨 모바일 업계에서는 용루가 사실상 돈도 많이 벌었고 형님 족구 와도 저는 갈지도 않을 거고 그냥 모바일 게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주식하고 용나라에도 돈 두둑히 있거든요. 철구 옆에서 봐도 욕만 먹고 돈 말아도 없고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아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용룡이 새끼가 일단은 간재미 새끼다. 나는 용룡이랑 맨날 전화를 해요. 전화할 때는 야 철구야 항상 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한다 이래요. 근데 또 방송을 키면 철구 씨새끼 개새끼 이렇게 여기가 앞뒤가 달라요. 아 괜히한 얘기했네. 아 진짜 얘가 약간 나 솔직히 속마음이 좀 궁금하긴 해요. 진짜 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방송 쪽 내용 쪽으로 나를 내가 어떻게 이용 자기를 이용했고 자기한테 되게 1도 안 된 새끼였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해. 근데 MC 할 때만 부른다고 하더라. 맞아. 그래, MC가 잘하니까. 근데 술만 먹으면 철구 얘기가 가끔 나와. 외질이랑 같이 먹으면은. 비글즈 방송을 제가 요즘 다시 복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렇게 복습하고 있는데 그때 사실 용느님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더 빡치는 게 뭐냐? 이제 와서 재평가 당하니까 용느업, 용느블러, 용느 어? 용느님, 킹느님 막 이러면서 찬양하니까 그 새끼 천추의 어떻게 보면 한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예? 막말로 비글즈 만든다 했을 때 자기가 깠어요. 그래서 예. 비글즈 자기 없으면 존망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자기가 없으면 비글즈가 잘 돌아가니까 한편으로는 약간 쓸쓸할 거야. 이거 100%예요. 그치. 바로 인정. 맞잖아. 인정. 내가 볼 때 만만 형님이 이런 인방의 판이나 예전에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했던 BJ로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아, 내가 딱 생각했던 저는 이 형님 보면 딱 그 단어가 떠올려요. 노련함. 그래서 제가 떠오르고.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엔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엔터. 네, 무엔터. 솔직하게. 사실상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똥고샤고 있어요, 지금. 뭐, 비글즈랑 비빈다, 저 감수트랑 비빈다는데, 글쎄요. 자, 서로 끝나면 90도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비즈니스 관계야, 안전히. 무슨 계약서 쓴 것 같아. 아니, 조코씨가 봤을 때는 무엔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할까요? 예. 솔직히 말해요? 예.
솔직히 만만해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아예 딱 말할게요. 예. 그 시청자가 말하는 틀냄새가 나긴 해요. 약간 노인정 느낌이 좀 나요. 예. 아니 예. 왜냐하면 솔직히 만만이 형도 막 이제 방송을 떼거지 방송할 때 맞아, 맞아, 뭔가 맞아. 꾸미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뭔가 솔직히 안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스타일이 예. 솔직히 그 겉모양이 딱 봤을 때 틀냄새가 솔직히 나긴 나잖아요. 아니 그리고 팀원들끼리 너무 예의를 차린다? 맞아. 우리는 티켓타카를 어떻게든지 욕짓거리를 하는 거 그건 부럽, 아, 부럽더라. 근데 맞아요. 그 동생들이 이렇게 형님한테 갑자기 야 씨발 전혀 자 아그라 치고 자 3만 찍었네요. 자 그럼 아, 이제 그럼 다음 여러분들 이런 이제 컨텐츠에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뭐겠어요? 바로 MC 여성분. 아니겠습니까? 예? 여성분 여자 있어 아 여자부터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너무 남자만 나오면 좀 저기 하니까 아 예. 오케이 여성분이 오케이. 나와야 되지 않나? 오케이. 예, 철원 이제 쪼개지 마시고 꺼지세요. 자 다음 네네. 나오세요. 자 여자 아이씨 아 말을 아! 아 몰라요. 이거 이 정도 음성으로 모릅니다. 아 예예예 예, 예. 몰라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비밀 또 게스트 왜냐면 여자분이 뭔가 아. 이제 약간 비서 역할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해요. 여자가 있으면서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죠. 아 그렇죠. 맞아 예. 여성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랑 또 친한 사람인데 예. 참 그 거짓말 잠시만요. 오, 지금 들어오지 마시고 예, 들어오지 마시고 자 일단은 다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부터 말해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아프리카 섹시 역했던 보 여러분들 목대가 목대가 한때 아니 지금도 원탑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검색 야 잠깐만 놈아 이거 살짝 찢었어요. 야 밥을 제대로 알아요. 자, 그럼 나가게. 아, 야, 뭐야? 자, 잡혔어요. 사진입니다. 바로. 나중에 이거 또 사진 잠금 만들어 좀 보여주실까? 아, 예, 예, 예. 바로 서윤입니다. 서윤씨. 자, 앉아보세요. 의자 좀 앉아보세요. 자, 또 여자가 마지막 또 사막을 찍으면 또 이제 여러분들 몰래 이렇게 싸매 봅니다. 예? 자. 오랜만이네 소윤이는.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랜만이에요. 소윤이 비둘기 몇 기였죠? 저요? 네. 모르겠는데 한 3기인가 2기인가? 아 2기였나요? 근데 잠시만요 저희가 예. 다 30대가 넘네요. 아 그러네. 아 소윤이도 아, 소윤이도 나이가 벌써 야 그지 그지. 아 근데 소윤이는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나라 치지 마 개새끼들아 그만해. 근데 너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돼. 왜냐하면 너도 이제 뭔가 나이도 많고 역행들이 많잖아. 어? 맞지. 근데 너를 싫어해서 나랑 치는 거 아니에요. 알지. 그치? 왜냐면 지금 다 원했던 사람은 텐다고 이런 사람인데 아니야. 이제 그런 약간 느낌이지. 무탈하시면 바로 그냥 잘라주세요. 바로 잘라주세요. 기분 나쁘시나요? 아니요. 일도 안 나쁜데요. 근데 왜 손을 떠세요? 아 그래요? 아 예. 들켰어요? 아니 근데 얘들아 성윤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나랑 또 베프고 이런 거 딱 부를 때 바로 와주는 친구야. 또 강원랜드 동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아, 예. 예. 아니에요. 예. 강원랜드 동기라니요. 무슨 말같지 않은 소리가 계십니까? 그 영화 도둑 소리라면 이제 김혜수죠. 그렇지. 잠시만 내가 만만해한테 질문할게요. 아니 네. 솔직히 강랜드 가서 이렇게 도박하는 게 나쁜 건가요? 그건 어쨌든 하나의 또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돼요. 그렇죠. 아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래. 나는 스트레스를 여러분 한 번씩 강원랜드 가서 도박으로 풀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딴짓거리 안 하고 맞잖아요. 맞지. 그래 맞아요. 약하고 술 먹고 이런 건 훨씬 나아요. 그래 맞습니다. 놀인데. 그래요. 나는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나는 인연이 진짜 미친 냄새가 방송 중에 담배를 피는 거 해탈한 거 예, 예, 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 하루에 몇 갑 펴? 지금도 펴? 아니 근데 제가 뽑기할 때 맞담을 넣었단 말이에요. 예. 그 이후로 졸라 많이 펴요 하루에. 와. 사실 담배를 피는 걸 숨기는 역캠들은 사실 또 이렇게 오빠들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이제 멜론 틀어놓고 가서 야무지게 피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졸라 쓰담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러면서. 근데 지금 서윤이 같은 경우는 19세 딱 걸고 바로 야무지게 피거든요. 그치. 아 근데 서윤이 나 대단한 느낀 게 원래 자기는 절대 이제 노출 안 한다 그랬어. 자기가 살살 떨어진 거 보니까 바로 노출하더라고. 예? 생태계를 아주 잘하고 있어. 너도 그냥 까야 돼. 어쩔 수 예. 없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몸매를 뭔가 좀 아직 부각시켜야지. 그리고 서윤이가 그래도 다른 역캠들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있다. 자연산이거든요. 맞아요. 아, 자연산. 자연산입니다. 맞아요. 진짜 자연이야? 예, 예. 무브먼트가 예. 자연스러워요. 창범 피셜이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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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뭐야? 야, 서윤아, 돌아봐. 야, 뒤에 왜 그래? 등에 담배빵 이렇게 나가. 누가 제 떡을 이렇게 썼어? 창범아! 담배는 여기 끄면 안 돼, 진짜. 여기다가. 담배빵에다가. 예. 아, 근데 이렇게 털털한 모습이 난 좋아. 맞지? 맞아, 맞아. 오, 와.
자, 일단 여러분들 4만 대 되면 또 이제 특급 게스트 한 명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지금 방송 보시는 BJ분들도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 인천이거든요. 만약에 콘텐츠 도중에 만약에 온다 그래도 매니저한테 말씀하시면 그렇지. 오셔가지고 바로바로 참여 가능하니까. 특히 학고분들 예. 정말 미동도 없는 채팅창 앞에서 정말 그 이 쓸쓸한 1인극 하셨던 분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셔서 꼭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쟁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 형님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신입 BJ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치요. 이름 있는 BJ들도 좀 있겠지만 네네. 예, 신입 BJ들이 나올 건데 형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입 BJ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 조금이나마 청자를 늘리고 뜰 수 있다. 약간 일단 여기에서 일단 시청자가 만약에 4만 5만 명 뽑아서 잠깐 해서 나오는 거 10초 15초거든요. 본인이 진짜 이 4만 명 앞에서 본인의 장점을 잘 살려야 되거든요. 짧은 시간 동안. 예. 근데 우리가 잘 살려줘야 되긴 하는데 본인들이 우리를 웃겨야 돼요. 와 맞죠. 시청자보다도. 맞아. 그래야 그게... 철구나 코트가 살려주는 거지. 와 네. 맞아. 이게 핵심 포인트야. 맞아. 역시 BJ 예. 원로 BJ다운. 원로 BJ. 예. 원로 BJ요? 예. 아이고 너무 오래 하셨으니까. 아 근데 진짜 이 양반 오래 했네. 십몇 년 하셨다고 하더라고. 네, 맞아요. 와. 그리고 사실 인범위를 키워낸 게 이 형님입니다. 잠시만 다 지금 거의 다 뭐 아프리카 거의 다 8년 이상 했던 사람들 아니지? 8년에 존나 오래 했지. 서윤이가 아 10년 안 됐어. 8년. 나 10년. 나 12년. 에이씨. 난 WCL 때부터 했으니까 WCL 때부터 샀어요, 형님. 아, 진짜로? 어, 나랑 비슷해. 이 형님이 나랑 동기예요. 방송. 풍선 없을 때부터 했던 거 아니야? 나 풍선 없을 때부터. 진짜 방송 열정 있는 사람들은 풍선 없었던 시절부터 자주 알리기 위해서. 전했어. 그렇죠. 나, 네.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 인범이, 인범이가 얘 이렇게 한 거. 어, 맞아. 아, 네. 그럼 그때는 돈을 뭘로 벌어요? 그냥 하는 거야. 재밌어서. 그때 자체는 재밌어서. 그냥 돈이 아니야. 자, 어. 근데 우리는 영구정지를 당했던 그 1억이네. 형님은 없으신가요? 난 영구정지 당한 적 없어. 아, 진짜요? 응. 아, 형님은 진짜 그 외길 인생에 한 번도 전이 당한 적 없고 싹 이렇게 갔어. 어. 근데 왜 1비시지? 지금 1비에요? 아, 이 양반은 안 됐어! 됐어! 자기가 뗀 거잖아요. 아, 근데. 떼버리셨구나. 맞아. 이 양반 때문에, 이 양반이나 창현 때문에 거의 다 지금 거의 게임비지. 팝이 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치. 팝이 딱 뜯대고. 맞아. 이거는 뭐. 뭐라, 어, 벌써 4만 명이 됐네요. 또! 바로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맞죠. 바로 이런 컨텐츠를 하게 되면 오늘 중심을 잡아줄 MC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MC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자, MC 아프리카의 MC 하면은 바로 이분입니다. 그렇지. 아프리카의 전현무 그분을 모시도록 전현무. 하겠습니다. 김성준 김성준. 자 바로 안녕하세요. 바로 최고의 형이. 자 아니 오늘 멤버 진짜 화려합니다. 무인퍼 두 명. 비글즈 두 명. 예. 노인정이라는데요? 아니, 노인정이라뇨. 아니, 나까지 괜찮은데, 아, 쿠리까지 와버리니까. 저는 장현 형보다 두 살이 어립니다. 아, 두 살 어리. 장현이보다 두 살 어리. 야, 장현아. 예, 예. 야, 씨발, 개소름이야. 야, 어디. 아니, 나를 거루형 친구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루형 친구. 예. 형님, 잠시만, 아니, 네네네.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아, 좋습니다. 근데 확실히 근본이 있어. 네, 맞아요. MC를 항상 가다마이. 네네네. 가다마이. 옷에 MC답게 입고 오잖아요. 이런 말씀드린 뭐 하지만 이것 때문에 입은 건 아니고 예. 뭐 하고 있었는데 불려온 겁니다. 아 예. 맞나요? 오라 그래가지고 예. 네. 좋았어. 근데 사실 이 복장은 철안의 감성은 아니에요. 예 맞죠? 맞아. 예. 그건 맞죠. 그건 맞죠. 예. 바로 찢어버려요. 저 한번 예. 찢어요. 네네. 근데 확실히 네. MC 하면 최고령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근데 오 속지 형님 이번에 네네네. 대상 공지 뜬 거 보셨습니까? 봤죠. 이번에 혹시 대상 MC가 아 뭐 저 아니면 누가 보겠습니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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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예, 정말 좋아. 서윤이는 살찔살 보여줘야 돼. 살찔살. 살찔만 왜 이렇게 대놓고 보세요? 아, 뭐, 오래 늦기 때문에. 반응이도 없잖아. 자, 일단 오늘 또 MBC를 봐주 최군 형님, 여러분들. 사실 제가 철구랑은 뭐 철구 콘텐츠 MC도 몇 번 했었고, 최재철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제가 무엔터 들어가고 나서 처음으로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고 오늘 또 진행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실 둘은 그렇게 뭐 어떻게 뭐 좀 연관이 많이 없었어요. 아니죠. 아니죠. 철구가 진짜 그 영정당했던 시절. 제가 그 운영자님들께 계속 또구. 또구 살려야 된다. 또구 살려야 된다. 아, 본인의 입김이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 제가 작용 제가 어떻게? 아니 대단한 했네. 분을 몰라 뵀네 우리가. 안정자님이네. 잠시만요 개소리고요. 예. 아,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이거 내 내가 볼. 아 근데 진짜 그 사과될 때 형님이 이렇게. 아이 유심을 했구나. 아, 저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저도 1년 전에 복귀할 때 이 친구가 좀 입김 많이 작용했습니다. 오 뭐야? 제가 자리 만들려고. 저 사적으로 통화할 때 운영자님이라고 부릅니다. 예 명예 운영자 사장님들.
만날 때마다 철구 살려야 된다. 코트 돌아와야 된다. 걔네가 뭐 불법을 저질렀냐. 그쵸. 제가 늘 언급했습니다. 진짜 BJ판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네요. 야, 아, 힘이 있어. 나 잠깐만. 그러면 인마미를 왜 못 살리나? 인마미도 좀 살려가지고. 그치. 아니, 그래. 화를 키워야 되는데.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마법사는 아니잖아요. 네. 살릴 수 있는 게 있고. 사실상 인범이랑 이국종화도 못 살려요. 인범이랑 서현이 민심 이런 거 못 살려요. 서현이 민심 이런 거 못 살려요. 탁형 이런 거 못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네. 여러분 안고 약간 좀 이제 자리를 배정을 좀 합시다 이제.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 또 BJ분들 네네 다 오셔도 됩니다. 네. 자 지금 아, 시발 그리고 지금 시발에서 아니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거 방송을 봤는데 철구랑 코트가 진짜 아이디를 좀 많이 짰고 오늘 오시는 분들 뭐 왔을 때 나가 꺼져 천해 이런 욕먹는 자리가 아니고 진짜 자기 홍보를 할 만큼 하고 돈도 많이 받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 지금 출연해도 늦지 않고 긴 열전이라는 포스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무슨 묘기해야 된다 서커스 해야 된다 아니에요. 와서 노래를 해도 되고 네. 초월킹을 해도 되고 그 어떤 개인기라도 여러분들의 개인기의 값어치를 그렇죠. 저희는 돈으로 환산해서 드릴 겁니다. 아. 최소 만 원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 살치살과 네 살치살 예. 와 잘해 역시 잘해. 아니 근데 예. 시청자가 느네. 아 확실히 솔리가 필요해. 여자가 필요해. 맞아 맞아. 네. 예. 어, 잠시 마이크가 약간 네. 좀 제가 좀 앞으로 좀 당겨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잠시만요. 아 좋아요. 자. 확실히 선윤이가 감이 있어요. 진짜. 감이 있잖아. 와. 여자는 오케이. 30대부터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럼요. 예. 몸을 안 사려요. 좋습니다. 요 자세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 최선을 다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코트가 짠 희대 콘텐츠 제가 산 거 아니고요. 아 철구가 짠 희대 콘텐츠 네. 맞습니다. 아, 예, 예 좋습니다. 긴 열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룰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들어오시고 여러분들께 끼를 보여드리고 심사위원 세 분이 각각 100만원씩 가지고 계신데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산한 다음에 마이너스 3, 아 나누기 3을 해서 평균값을 저희가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만원, 여기서 네. 50만원, 여기서 만원이면 151만원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네. 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너무나 많이 제가 아까 방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 맞다 방제 좀. 방제 저 매니저 없어? 야 상마마! 저요? 예예예. 상마마! 네. 야 의자도 좀 이거 옆으로 채워놓고 잘 거니까 방제도 좀 아, 방제 제가 바꿀게요. 네네네. 아, 잠시만요. 네, 천천히. 자, 여러분, 좀만 이제 샤워할 거니까 잠시만요. 먹고. 자, 지금 자. 방송 보고 계신 BJ분들 네. 빨리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대입니다. 오늘만큼은요. 서윤 씨 혹시 다리 잠깐 교체 가능하신 다른 자세? 예. 네네. 어 그렇죠. 자 서윤아 일단 고생했어. 서윤아 일로 와. 아 네. 자자자자. 예, 예, 예. 일단 팁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어 방제 뭐로 바꾸는지 감 좀 봐야겠다. 어이없이. 아니 소윤 씨. 네. 군인들도 안 신는 저 워커를 왜 신고 싶어요? 아니 발에 못도 안 밟혀 있어요 진짜. 아, 한 장만 벗어보면 안 돼요? 아 절대 안 돼요. 한 장만 벗고 이렇게 걷는 거 안 되나? 이럴 때 같은데? 아, 오, 절대 안 돼요. 야, 좀 정크레신가요? 와. 자.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준비되셨고 여러분들 예. 진짜 채팅창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냉정하게 소신껏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코트 철구 코트의 우리 긴 열차 첫 번째 우리 BJ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네. 아 첫 번째. 어 첫 번째가 제일 부담스러워. 제일 부담스러워. 제일 부담스러워. 예, 첫 번째가 제일 부담스러워. 아. 근데 벌써 나가가 나오네요.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야, 아무도 안 들었는데 왜 나가라고 하시는지. 혹시 매니저야, 뭐하냐? 제한시간 있나요, 혹시? 제한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보고 아니다 싶으면 쳐내고. 아, 아 뭔가 좀 준비하고 있나 봅니다. 어, 좀만 기다려주죠. 밖에 너무 시끌벅적해가지고. 네. 아, 뭐 들어오는 동안에 우리 서윤 씨는 혹시 요런, 아, 나왔네요, 들어왔네요. 어, 뭐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자, 우선 가운데로 오시고 우선 캠 보고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로 오셔서. 자, 마스크 수술 한 잔 내려주시고. 예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왜? 네. 자, 자기 소개. 저 어제 저녁. 아, 여기 앞에 오시고 앞에 왜? 예. 네, 저 어제 저녁하고 어제 유튜브 처음 시작했고,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아프리카 방송도 곧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신입 BJ입니다. 아, 어제 저녁 하셨어요? 어제 네, 저녁을 했다고? 네, 브라이, 브라입니다. 아, 브라이. 아, 자연스럽게. 머리가 이럴 리가 없죠. 네네. 네. 자, 퍼펙님이시고요. 자, 드시고. 어, 네. 예. 자, 혹시 준비한 오늘 뭐? 네. 네. 복심술. 복심술이요? 복심술이요? 이야. 신박하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죠. 네. 네네. 제가 그럼 속으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형 이 새끼 똑바로 노잼이겠네 라고 아니 아니요 아니요 나가 뭐. 자 독심술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솔직히 그리고 일단 시청자분들 일단 밖에 있는 새끼들 수준 말해줄게요. 오. 일단 저 새끼 분장한 두 새끼 저 새끼는 문장했다고 마스크 안 쳤었어요. 죄송한데 독심술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남 디스라고 계시네. 아니 근데 이건 말해야 돼. 이거 들어보낼 겁니까? 아, 저희가 알아서 할 거고요. 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보여주실 때만 보여주시고 꺼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심술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제가 뭐 다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 하려 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철구 씨가 아, 철구 씨 뭐 만만치 그렇듯이 감이 다 너무 없고 여기 나가세요! 철구 씨 근데 여기 만만씨를 정말 불렀어 합니까? 아니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전기 불러가는 거 여기 아니 알았어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좋다 부릅니다! 자 좋습니다. 자 각자 그러면 각자 이 우리 퍼펙님에 대한 가치를 금액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밖에 있는 새끼 수준 보세요. 안 되나요? 아 뱉어 돼요. 아 이제 나가 제가 말하기에 5분만 주세요. 아 잠깐 남의 디스를 왜 하시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은 당신은 뭐 재밌었나요? 그러면 당신 지금 좋아. 밖에 얘기해. 마스크 안 쓰고 그냥 길거리 있는 길에서 담배 피고 예. 담배 피고 저 봤고요. 지금 담배 피고. 아니 경찰 불러. 아니 경찰 불러. 아니 뒤에 있는 분들 수준 보라고. 아니 뒤에 있는 수준 보세요. 아니 뒤에 여러분 뒤에 있는 수준 보면 아닙니다. 뒤에 있는 수준 보세요. 나가 꺼져 누가야지 마세요. 나가세요. 아 좋습니다. 자 핸드폰 챙기시고. 가장 요주의 인물부터 내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아 서현아 혹시 너 다쳐 그러다가 하지 마. 오빠 갈 테니까 다치니까 얼굴 돌아가 그러다가 자 커피 들어오면서 자 요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특별히 섭외한 네. 우리 인천 시민이었습니다. 네. 아 역시 인천 분위기 좋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대신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참가번호 1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 네. 자 요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고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저 연기자였어. 저희가 소개했습니다. 좋았어. 예. 자 참가번호 1번 들어와 주세요. 저, 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왜 이렇게. 담백하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그, 바제이 대엽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갑습니다. 바제이가 아니라 BJ 아닌가요? 아, 그 BJ, 원래 BJ로 쳤는데, 오타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냥 바제이 대엽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반갑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자, 어떤 오늘 또 개인기를 가져오셨나요? 그 제가 철구 형님이랑, 철구 형님 학고 탐방했을 때, 그때 입었던 의상 그대로 와가지고 그 세계적인 벨리 댄서분한테 제가 배운 벨리 댄스 한번 해보려고 벨리 댄스? 벨리 댄스 한번 그거 하려고 왔습니다. 자 오늘 가져오신 감정받을 본인 개인기는 벨리 댄스인데요. 자 굉장히 기대되는데 자 준비 바로 됐나요? 아 예 바로 하면 됩니다. 어 좋습니다. 여기다 올리면 될까요? 바로 됐다. 예. 바제이 대역 혹시 어디세요? 아 저 무소속입니다. 아 좋습니다. 혹시 뭐 청소할 일 있으면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가겠습니다. 나 생긴 거 멀쩡해 얼굴도 멀쩡해요. 예 얼굴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약간 옛날 그 조한선 씨 좀 닮은 느낌도 살짝 나요. 오, 남자 벨리댄서. 오, 오, 오. 아, 괜찮아요. 끝인가요? 대협 씨? 벨리댄스가 끝인가요? 아직 긴장해가지고 네네네. 아저 준비하고 이게 끝인데 아 그럼 이걸로 그냥, 감정을? 사실 그냥 핏발로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이걸로 감정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대협님에게 줄 감정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죽게 이야 오늘 첫 번째였는데요. 맘마님 적어주시고요. 형님들 솔직히 뭐 개인기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 대가 인천에서 왔습니다. 제 핸드폰 좀 갖다 주세요. 네. 네, 저는 적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적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첫 번째고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 많은 곳에서 뭔가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근데 많이 힘들 거예요. 네. 사실 20, 30달이 채팅창 하나도 10분에 한 번씩 올라올 때 이랬는데 이런 방에서
채팅창이 안 보여가지고 솔직히 너무 떨려가지고. 자, 판정가 철구씨부터 보여주세요. 얼마죠? 자, 저는 네? 그래도 노력이 가상해서 만원 드렸습니다. 만원? 맞습니다. 자, 만만이 형님. 저도 차비 만원. 네, 왔으니까요. 자, 코트씨. 저도 이 노동의 가치를 만원으로 채팅을 하고. 이렇게 되면 도합 네. 3만원 마이너스 3만원이야? 만원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혜자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사실 시급 지금 최저 시급보다 네. 잠깐 보여주고 만원 받아가니까. 어, 그렇죠. 분금이에요, 분금. 네. 네. 그리고 맞네. 사실 코트 씨가 벨리테스를 안 보여줬으면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아, 네네. 맞아. 그건 맞아. 이겨버렸어. 네. 이야, 좋아요. 자. 첫 번째 참가자인데. 네? 네. 네. 괜찮으세요? 네네네. 네, 다리가 좀 저려가지고. 아, 그럼 네. 이 발로 오케이. 네. 좋았어요. 네. 자, 이어서 네. 커피 천천히 주시고. 자, 이어서 두 번째 참가자 들어와 주세요. 어, 이분 오 느낌 있는데요? 어? 철금! 오, 저기 철금! 철금! 철구. 네. 자, 자기소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30살 안기범입니다. 안기범님.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져오신 개인기는 어떤 게 있나요? 개인기는 간단하게. 네. 진격의 거인 리액션 하겠습니다. 오, 진격의 거인 리액션? 상의탈의만 하셔도 될까요? 네, 예, 예. 예, 상의탈의, 예, 예. 어, 뭔가 있어 보여. 요! 오. 요, 여유, 여유증이 좀 있으신데. 예, 예. 예. 야, 괜찮아요. 아, 예, 좋아요. 진격의 거인 예, 리액션 하겠습니다. 혹시 코트씨? 네. 여보. 제가 참아. 제가 저도 사실 아까 첫 번째 참가자 너무 조져놔서 또 이렇게 되면 방송 망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아까 정말 천방했지만 도저히 이 짓은 못하겠어요. 때려 죽여도. 예, 일단은. 어, 근데 재밌다는 반응 많아요. 나 웃긴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하나도. 언기 가능합니다. 네. 짱구야 올라올라 해보겠습니다. 오, 올라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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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 올라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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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아, 예. 예, 아픈 병원을 가세요. 예, 예. 나 이거 잘못하면 짧은 얘기면 이거 바로 잠시만요. 저는 예. 생각이 달라요. 네. 왜냐하면 일반인 친구 이정도면 굉장히 자극인 거 아닌가? 아, BJ 아니에요? 네, 일반인입니다. 철방입니다, 철방이! 왜냐하면 철방!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왜 말하면 아, 인정! 어, BJ도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하기 힘들어요. 떨리고. 자, 그러면 진짜 철방이 일반인이 맞는지 제가 검증 한번 해봐도 될까요? 어, 좋아요. 철방이가 생각하는 철구 지금까지 한 콘텐츠 중 최고의 콘텐츠는? 최고의 컨텐츠는 오늘입니다. 내 편 아닌데. 아, 너 누구 팬이야? 야, 이 아, 새끼야. 아니, 철방이 맞아. 아, 이 철방이 옷 샀잖아 이거. 나 철봉 샀어 이거 옷 샀잖아. 확실히 철방이 분들은 확실히 분위기 안 좋네요. 분위기가 확실히. 네, 금액을 정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먼저 코트님, 철구님은 제일 마지막 확인할게요. 코트님, 하나, 둘, 셋, 1만 원. 자, 만만님, 저도. 차비들입니다. 1만 원. 예? 오, 근데 나랑 좀 생각이 다르시네. 그렇죠. 철구님이잖아요. 철구님. 난 약간 이런 감성 좋아해요. 아, 맞아. 아, 저는 이런 감성 약간 쌍마리 감성. 그래서 저는 4만 원 드리겠습니다. 야! 최고! 최고! 그러면 6만 원이죠? 6만 원 나누기 3하면 2만 원을. 네. 와, 직접 주세요. 철방이. 아, 철방. 네. 아, 혹시 영광입니다. BJ 하려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이제? 아니, 철방이 철구 형님 뵈려고 왔습니다, 오늘 사실. 아, 진짜 철방이. 개인도 하면서. 자, 그럼 철방이 대표로서 많은 철방이 들 앞에서 철구 형, 이것만은 고쳐줬으면 좋겠다. 어, 이건, 좋다. 이성원 어. 형이지 하지 마세요. 좋다. 한마디 하세요. 철구야! 야! 살았나! 와, 진짜, 아, 진짜 철철빵이네. 고칠 게 없다. 야, 아, 좋았습니다. 하시는, 하시는 일은? 네? 하시는 지금 예, 편의점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편의점 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편이시네. 네. 아, 아, 오늘 기점으로 네, 오늘 기점으로 저 BJ로 네. 이제 그 본인의 네. 기회를 발판 삼아서 네. 가지 않으시길 바라고 예. 아, 네, BJ 쪽으로는 아, 예. 본업에 네. 열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BJ가 아니라는 게 너무 대단하다. 온다는 게 그냥 팬으로서 가브라지로 나와서 저 어떻게 하냐 옷통 벗고. 예. 아, 감사합니다. 서윤 씨 어떻게 보셨어요? 저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습니다. 역시 서윤 씨 답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참가자 들어와주세요. 네. 네. 생각이 있으면 약간 놀라울 뻔했는데. 네. 오! 누구야? 요 반전이 있습니다. 어? 반전이다고요? 네, 반전이 있습니다. 등장하자마자 반전이 있습니다. 들어와주세요. 네네. 좋아요. 임팩트 있나 보네요. 아, 임팩트 있어요. 네, 보자마자. 자.
왜 안 들어오시지? 뭔가 준비하고 계시나요? 천천히 들어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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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오. 자, 금성화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방송한 지 한 80일 정도 된 DJ 금성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7살. 27살. 네. 오늘 어떤 개인기 가져오셨어요? 빨리 잠들게. 빨리 잠겨! 야, 뭐야! 굉장히 신기한, 신박한 개인기인데? 댕댕인가요? 강하시다. 아, 실제 잠들게요? 네. 그럼 이 자리에서 혹시 어느 정도 안에 잠들 수 있나요? 3분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잠들 수 있는 거죠? 그 머리만 닿으면 머리만 닿. 그러면 3분이나 시간을 저희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벽에 기대서 잠깐 잠드시면 될 거고 다음 창가자 만나고 좋아요. 다음 창가자 만나고 네. 실제로 잠 들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럼 머리 기대시죠. 좋아요. 네, 정확하게 3분 뒤에 선우 씨가 네. 빰다고 한대 때리세요. 빰다고 한대 때리세요. 역시 일어나 일어나 한번 해보세요. 자, 준비 되셨나요? 네. 시작하면 3분입니다. 네. 시작 도전하시고요. 다음 창가자. 다음 창가자 들어왔어요. 다음 창가자. 야 좋아. 이거 뭐야? 허리 굽고 굽고 누구 아저씨? 자 음악 드시고 와 시작부터 임팩트가 행위수란 임팩트 정도면 네. 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BJ 드롭바입니다. BJ 드롭바 반갑습니다. 출신은요? 지금 어디 소속돼 있어요? 아 가덴터 출신이에요. 아 가덴터 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개인기는요? 아 오늘 준비한 건 제가 이 깨추의 통증을 못 느껴요. 어? 그래서 그거 입증하려고 왔어요. 깨추는 혹시 소중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중이. 주지. 소중이. 소중이가 네. 통증을 못 느껴서. 예. 아, 이분 뭐예요? 잠깐만. 아, 이거 지금. 이분 뭐야?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아직. 1분 30초 지났어요. 건드리면 안 돼요. 예. 건드리면 안 돼요. 예, 이분 건드리면 안 돼요. 좋습니다. 일단 그걸 입증을 하고.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바로. 예. 깨추 스핀이라고 깨추 입증 아, 야, 어? 고추 스핀 이 정도면 예. 절사장인데요. 고추 스핀 진짜. 네. 자 돌겠습니다. 돈다고요? 진짜요? 손 떼고요? 예 바로. 형 머리 돼? 예. 자 서현 씨가 가서 카메라 좀만 땅으로 찍어주시고. 예 다리 좀 접어줄 수 있어요? 잠시만요. 왜 지금 주무시고 있네. 야 더 접어봐. 아는 사이인가 봐요. 아는 사이인가 봐요. 접어봐. 자 가보겠습니다. 자 깨추 스핀. 요걸로 판정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요걸로 가겠습니다. 와, 좀 약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들 판정가 적어주시고요. 아.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7세예요. 우와, 난 친구야. 서울 친구야. 아, 친구야, 뭐 가발 아니야? 아, 가발 아니에요. 아, 본인 머리예요? 네. 세상에. 자, 좋습니다. 자, 감정가 적어주시고요. 자, 과연 만만이 형과 동갑인 가서원에게 한마디 한다면? 갓섬은 씨발 머리를 뭐한 몸을 뭐 어떻게 한 거야 머리를. 아니 갓섬은이 만들어 놓은 작품인가요? 네 맞아요. 우리 때 되면은 머리 잘못 밀면 안 자라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자 일단은 뭐 왼수. 네. 자 저는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적습니다. 제가 오늘 적어가지고 코트 씨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저는 가장 좋았어요. 와 방송 감도 괜찮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3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자 이어서 만만형을 가장 늦게 공개할게요. 예. 자 3만 원. 저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 2만 원. 자 네. 만만 씨는요?
저도 2만 원입니다. 2만 원. 자, 그러면 7만 원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면은 3.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오. 4만 원으로 깔끔하게. 그래요? 예. 야, 아버님. 예. 야, 4만 원이나. 자, 여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야, 최고액이네. 좋습니다. 네. 야, 진짜 자,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순간 3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잠들었다면 여기서 안 깨워도 그렇죠. 최소 10분은 잠들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분까지 만나보고 3분 정도는 연기할 수 있거든요. 정말 이분이 잠든 거라면 연기 가능. 다음 분까지 만나보고 깨워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음 분 입장해 주세요. 감 좋아. 네. 역시 최고는 우와! 야, 이분 괜찮아. 어? 여성분인가요? 아, 우선 확인하시죠. 뭔가 포스가 입장해 주세요. 이야, 다 준비를 좀 많이 해오셨네. 많이 해왔어요. 많이 해왔어요. 어? 자, 뿌금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그녀 등장곡 향한다 이 개새끼들아! 형 왔다 씨발! 톰 브라운 아닙니까 이거? 예. 헤이스바 톰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뜹니다. 캠버로 보세요. 캠버. MC에게 이혼하지 마시고. 아, 예. MC에게. 자기 소개하면 되나요? 네네. 잠깐만요. 아씨. 뭐야. 네, 저는 독사 엄나갱입니다. 아, 독사파. 독사경 씨. 독사파 엄나갱입니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소령이 이상으로 진짜 사자우를 잘 지르시는데 혹시 그 이소령 성대모사 가능한가요? 시발 원툴? 시발년아? 그거 이소령 톤으로 가능한가요? 코치 가능합니다. 하나, 네. 둘, 셋. 예이 시발년아! 와, 여자 하나 또 하니까 또 새로운데요. 간절히 돌려. 너의 셀룰라이트가 정말 맛있어 보였어, 시발년아. 너무 잘 잤어, 씨발! 존나 맛있겠다! 혹시 여기 보고 일어나, 씨발년아라고 가능한가요? 야, 일어나, 씨발년아! 정말 잘 잤네요. 정말 잘 잤네요. 이거 찐입니다, 이거 찐입니다. 정말 잘 잤네요. 자, 어떻게 준비하는 게임기 확인해보세요. 네, 저 혹시 카메라 보시고. 카메라, 네. 저 약간 역기풋파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역기풋파. 이게 조감성이지 아직. 배고팠습니다. 네. 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인기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일단 꺼내기 전에 좀 충격을 드릴 수 있어요. 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역기적 음식 많이 먹어봤거든요. 네네네. 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로 가져왔는지. 일단 냄새적으로도 쇼크하고 일단 비주얼적으로도 아주 개 좋았습니다. 철구지 보면서 아까 그 로드킬 당한 고라니가 한 말 있었는데 혹시 그거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걔는 약간 묻어줄 것 같습니다. 예. 자, 봅시다. 일단 제 소스. 아, 치두부. 야인데. 좋댔습니다, 여러분. 네. 치두부. 그리고 배고파서 좀 많이 사왔는데 좀 다 먹기는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네. 일단 가장 충격적인 비주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일단 돼지혀. 한번 주보실 수 있나요? 네. 잠깐. 네. 자, 그 약간 이거 담을 수 있는 그릇 큰 거. 돼지혀라고요? 돼지혀 그리고 또 뭐였지? 뭐 이거 한 번만 꺼내서 신경을 써야 돼. 그 돼지 한 번만. 인서트 가까이 돼. 어우 씨. 매니저 일로 와봐. 오소리 있잖아요. 이거 잡아서 한번 80장 도와줘. 잡아서요? 네. 꺼내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덜렁덜렁도 한번. 아, 동락 좀 하려고. 제가 소 불안까지도 먹어봤습니다. 네. 무신 불안 다 드셔보셨잖아요. 불안을 먹고 싶었는데 소를 알부를 안 먹어본 게 없거든요, 사실상. 소를 알부를 안 팔더라고. 예. 혀 돼지혀. 와, 근데 그치? 모양이 너무 그대로 살아 있어가지고. 예. 와, 혀. 이렇게 됐고. 도와주지 마, 씨발! 나도 밥 좀 먹자, 밥 좀.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뭐냐, 돼지 왁구. 돼지 왁구요? 돼지 왁구를 가져왔습니다. 돼지 왁구? 돼지 왁구. 반을요? 아, 반띠! 왼쪽 앞 반을! 머리를! 그러면 엔진 재량으로 그냥 향기만 네. 그거 하는 걸로 하죠? 그렇죠. 맞죠? 네.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돼지 떠나 네. 돼지의 심장 네
남았습니다. 뭘 가져왔죠? 돼지의 심장. 심장까지. 네, 아, 좋습니다. 아, 식는지 한번 마당도에서 왔어요. 부위를 다 가져왔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다음에 또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다 먹는다는 걸 저희가 받아들이고 대표적으로 혀 정도만 키갈 가능하시면. 네, 뭐 키갈 하시면 돼. 돼지. 네. 본인이 간절한 만큼 돼지혀가 요만큼 나왔잖아요. 그 정도, 네. 가장 많이 쑤셔 넣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네. 목적까지. 네. 육수로 좋아. 핫도그 먹듯이. 왜냐면 다 먹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먹긴 좀 더 카메라 앞에서 드셔주시면. 단단단단단. 키스미 달링. 팁. 키스미 달링. 키스미. 키스미 투나. 예, 그대로 예, 씹으실 수 있나요? 아, 못 먹네. 아, 먹어요? 먹어요? 예. 아, 베어 먹어보세요. 우와. 와. 야, 지금 미쳤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이 정도는 판정. 저희 비글즈 수장인 철구 씨. 예? 다 먹을 수 있어. 가능하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할 수는 있는데. 네. 예. 아니 왜 빼세요? 아니 빼는 게 아니라 네. 다 아, 먹을 수는 있죠. 먹을 수는 있습니다. 먹을 수는 있는데. 아, 네. 이거를 찍어 먹으려고 했어요. 와 진짜 취두에 돼지 혀를 찍어 먹는다고요? 예예예. 뻑뻑하니까 예. 이거. 아 잠깐 한 냄새 맡아볼게요. 잠시 줘보세요. 아니 이거 돼지요. 어 야 이거 그냥 먹습니다. 아 먹어보세요. 약간 예? 이런 거 이렇게 한번 가셔서. 아 이거는 그냥 먹죠. 네 이거는 그냥 이게 아 그냥 이거는 딱 해가지고 드라이. 와 철구야. 야 철구 봐봐. 아 오, 거의 너 맛있는데요? 맛있듯이. 맛있죠. 아 진짜 이 양반이 엿김치를 안 먹어봤어야 돼. 안 먹어봤어 그래요. 소고추가 진짜 지려요. 아, 이거는 솔직히 비린 맛도 없고 소고추에 다음에는 심장도 먹을 수 있어요. 네, 다음에는 우신을 가지고 오셔서 드셔보시면 알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 저희가 받아들이고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라이브 조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엄마겸님의 판정가를 적어주세요. 네. 아, 그래도 많은 걸 준비해오셨고 일단 김장부터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좀 후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자오가 더 예. 재능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자 먼저 적어주신 분이 코트님인가요? 얼마죠? 자, 저는 가장 크게 썼습니다. 4만원!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만만님이요? 저는 3만원! 3만원! 플러스 철구님이요? 5만원! 오, 크다! 자, 이렇게 되면 12만원이기 때문에 나누기 3하면 4만원을 오, 역시나 4만원.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진짜로. 사실상 최고액입니다, 지금까지는. 네네네네. 오늘 이거 재료값은 얼마인가요? 4만 택시비가 더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수만 예. 명 앞에서 홍보한 거는 값으로 그쵸, 환산할 수가 없겠죠. 아 그렇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네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나는 또 아, 근데 처음에 들었다 사자오. 그것 때문에 저는 5만 원 줬어요. 맞아요. 재밌다. 예, 예, 예. 제일 반응 좋았어요 지금까지. 네네네. 그럼 사자오를 시켰어야 지발. 그것 때문에 4만 원 받은 겁니다. 예 깔끔하게. 네. 좋습니다. 우리 엄나경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완전 깔끔하셔. 진짜로.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화이트 많이 주죠. 예. 옥상파가 이제 삼룡이 살아있는 파죠? 예, 네, 맞아요. 아, 사실 이것도 꺼내려 했는데. 네. 아, 뭔데요?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뭔데요? 아니. 어, 어디가 젓가락 들어갔나? 아, 예, 그건. 네, 당연히 좀 나가시죠. 아, 우리 중에 젓가락 들어갔는데. 네. 개인 방송에서 공개주세요, 그러면. 네. 개인 방송. 맞아, 저녁 좀 먹을게. 나이 개 같은 년아. 빨리 나가야지, 진짜로. 알았어, 다음에 또 보자, 씨발! 좋습니다. 자, 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아 근데 나 이분 왠지 안 깨웠고 오늘 한 번. 콘텐츠 끝날까지 가서 맨 마무리 때 엔딩 때 한번 깨워서.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 자세로 자면은 100이거든요. 뭐 가요. 가봐요 다음.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아니 근데 진짜 입가에 미동도 없어 진짜로. 어. 좋습니다. 자 다음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 이분이 새로 많이 신선한 것 같아요. 어? 뭐 준비 많이 했네. 네. 뭐야? 좋아! 우와! 우와! 오! 퍼포먼스가 좋아요! 강신가요? 남아있지 마세요! 개새끼야 남아있지 마세요! 그냥 나가세요 제발! 아이씨 쏘지 마! 아이씨! 아 캐면 안 야! 쏘지 말라고! 아! 너 내 누군지 아니? 야 뭐야 상황극이야? 연기합니다. 브리즈가 탤런트도 아니고. 네, 누군 줄 아니. 오, 뭐야? 오? 스토리가 있어. 블랙팬서다, 블랙팬서. 와, 뭐야? 오, 뭐야, 그 내용수야? 야, 사봐! 묶어줘봐! 물 한번 퍼줘봐! 가자! 묶어줘! 오, 뭐야? 오! 와! 준비 제일 많이 했어요. 블랙팬서! 와, 간다, 뭐야?
5만 좀 써주시고요. 네. 저 궁금한 게요. 준비성이 대단하시고 오늘 준비한 걸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면 오프닝인가요? 주셨고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가요? 아, 네. 아 많이 있습니다 있긴. 저는 더 있어요? 저는 코스프레하면서 나가서 똥꼬시로 하는 거라고 가방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라고 하는데 실제 그 아드님이 계시나요? 따님이 계시나요? 딸이 있습니다. 따님이 몇 살? 여섯 살이고요. 어, 어 똑같네요. 연지랑. 아니 나 한 살 많아요. 한 살. 일곱 살이요. 일곱 살. 네. 네. 아, 나이가 막 많아가지고 늦게 시작했어요 BJ를. 아. 그러면 지금 따님은 어머님 우리 그 형수님하고 계시고 예예예. 예, 예. 네, 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구가 또 같은 아빠의 마음으로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 얘기해 주세요. 자 과연 자 우리 서윤 씨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 정말 네 준비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밌게 네. 봤어요. 좋습니다. 서윤 씨도 개인 방송할 때 준비 많이 하시잖아요. 저요? 네. 저는 파인옷이 준비성입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먼저 포트 씨. 저는 열정 점수. 네. 네. 그닥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3만 원. 3만 원. 네. 자 플러스 네. 만만이 형님은요? 뭐 재미 요소에서는 뭐 만 원이었고요. 근데 좀 뭐 많이 준비하셨고 열심히 열정이 있으니까 2만 원. 2만 원. 네. 아, 자 그리고 같은 아빠의 마음. 저는 또 이제 딸아이를 키운 아버지로서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열심히 하는 모습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박수를 쳐주고 싶고 네. 네. 만 원입니다. 아 근데 재미는 없었어 솔직히 말해서. 아 인정.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약간 개콘이 왜 망한 줄 알겠다. 약간 개콘 감성이었어요. 아 개콘 네. 감성.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만 원이죠? 2만 원 맞죠? 네, 네. 2만 원을 적당히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갓지노 님이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는 순간 뒤집기 기술을 시전하셨습니다. 뒤집기를 시전하셨는데 자 여기서 심리적으로 하나 감정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여성분 지금 일어나시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철구 씨 맞죠? 아 네, 100만 원 드릴게요.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어나시면 100만 원 진짜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려요. 뭐 퇴근시켜. 어? 육체지가 늘어났는데? 확실히 잠드셨습니다. 와. 오. 오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쉬어서. 근데 많이 준비했네요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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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참가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인두환. 인두환? 뭐야? 끝인가요? 네? 네.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나요? 없나요? 다른 거 없나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거! 네.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어요? 다른 거 하이그레 한 거. 하이그레? 네. 네, 음악을 살짝 꺾고요. 네. 자. 5, 6, 7, 하이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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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하이그레. 좋습니다. 자, 판정가, 감정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 최고 반갑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만 원입니다. 만 원입니다. 영원으로 영원. 없기 때문에 만 원처럼 됐습니다. 좋았습니다. 우리 또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아, DJ 그 민두환입니다. 민두환님, 네. 앞으로 또 멋진 방송 민두세요? 제가... 네. 머리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이제 이해가네요. 아, 잠시만, 네. 실례지만 연세 여쭤봐도 되나요? 네, 서른 일곱입니다. 아, 나랑 친구인데. 앞에 살짝만 그 보여주시면 민두를 가까이서 보여요. 아, 이 상태로 차라리 전두환 그 선대모사라니. 본인은 차라리 본인이야. 이런 거 해주면 본인은 본인이야. 이게 나왔어. 이게 나왔어. 20만 원밖에 없어. 왜 나만 갖고 그래? 예. 자, 민두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좋아요. 죄송한데 의자 부러졌어요. 네, 의자 좀 주세요. 어, 삼아만 의자. 자, 의자 교체. 네.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신입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는 이분들이 준비를 많이 했지만 더 많은 분들을 더 보여드리고자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